언니, 언니 그만 드세요. 딤섬 9판 시켰어요. 아, 맞다, 맞다. 참아야지. 형님님, 딤섬 몇 개까지 혹시 드셔보셨나요? 100개 정도는 먹어. 왜? 100개? 아유, 생각해보세요. 자, 100개. 100개. 왕만두 100개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딤섬이 어디 있는 거죠? 이만한 딤섬. 요거로 그냥 100님, 100님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필수로 주문한다는 최애 메뉴. 얇은 만두피 속에 돼지고기와 각종 채소를 넣어 만든 육즙 가득한 딤섬 샤오룽바오입니다. 아, 맛있겠다. 근데 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은박지를 사용하셨네? 육즙 나갈까 봐 그러신가? 너무 그냥 보기만 해도 이 안에 얇은 피 너머로 그냥 육즙이 거의 느낌 뭐냐면 피가 피 같지 않고 맞아. 비닐봉지 같다. 약간 풍선껌처럼 풍선껌. 맞아 맞아. 너무 얇게 잘하셨다. 중식 셰프한테 듣는 딤섬 네. 잘 먹는 방법 있습니까? 아, 뭐 이 샤오룽바오 같은 경우에는 아 맞다. 야, 네. 이 있어야 되지? 네, 요 있어야 돼요. 들어서 우와! 우와! 잘 들으러 할 때 여기 이렇게 세대 터진 대로 육즙을 먹고 먹어야 이 천장이 튀지 않습니다. 아, 살짝 뜯어서 제대로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럴까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올려서 어, 뜨겁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짝 터트립니다. 옆에 네. 피를 살짝 찢어서 피 진짜 얇아. 그리고 살짝 국물을 마셔서 국물 어때요? 국물 어때? 아, 갈비 국물 같아. 갈비 국물. 어머 왜 왜? 담백하면서도 굉장히 진한 그 감칠맛이 확 도는데요? 갈비, 저는 갈비가 생겨요. 생강절임 딱 올려서. 아우야. 오, 피가 어떻게 이렇게 얇게 하셨지? 피가 안 느껴져. 이게 혹시 육즙에서 나오는 이 찜닭함인가요? 입술이 네, 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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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쩍쩍 붙고 소고기 국밥 같은 맛이 여기서 지금 태국 쪽에 소고기 쌀국수 혹시 아세요? 네. 그러면 이런 국물 맛이 좀 나요. 갈색 국물. 색깔도 비슷해요. 진짜 고깃국이다 이거. 이 만두피가 워낙에 얇아서 만두피 씹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